네, 그럼 반갑습니다. 대월형입니다. 자,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. 이제 곧 있으면은 또 2019년으로 넘어가는데, 그와 맞게 좀 컨셉도 약간 새해 맞이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경치 보세요. 와. 맵도 잘 만들어서. 자, 내려가 볼까요? 2018년이 이제 곧 끝나죠. 정말 곧인데, 뭐각 텔레비에서는 뭐 연예대상, 가요대상, 막 대상 주고받고, 막상 받고, 1년에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를 보상을 받고 있어요. 저도 2018년에 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, 물론 2개월밖에 안 했지만, 생각보다 진짜 많이 뭔가 느끼고 발전을 했다 생각해요. 물론 보이는 곳이 다는 아니겠지만, 그래도 제 방송을 보고, 구독해준 여러분들이, 내 방송을 보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구나, 라는 걸 느꼈고, 곧 있으면 100명이거든요, 구독자가. 100명이면은 우와, 그 100명이 정말 만원만 도네이션 해줘도, 100만원, 눈에 보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, 저는. 발전했다는 증거니까요. 그죠? 2018년의 마지막 목표를 좀 세워보고 싶어요. 2019년이 되기 전에. 제 마지막 소원은, 2019년이 되기 전에 구독자 100명을 한번 찍어보고자 하는 게 일단은 제 마지막 목표고요. 2019년의 목표. 2019년에는,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버추얼 유튜버 계에서 한국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면은 유명한 분야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입지를 다지는 약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한국에도 이런 버추얼 유튜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건 2019년이 아니라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, 나중에 제 개인 아바타를 좀 만들고 싶어요. 지금 이 아바타도 원래 있던 아바타를 제가 색깔만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 캐릭터가 있으면은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조금 먼 미래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열심히 해서 그 목표까지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새해가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, 여러분들도 주변에 즐거운 사람과 의미 있는 사람과 가족과 새해를 좀 의미 있게 맞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, 여러분들.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겠지만, 2019년이 돼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.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럼 안녕!